저희 아들은 지금 16살인데, 아들이 두 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네, 아이들 부모들에 가 있게 되었고, 저는 그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이들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키였습니다. 놀이터를 가도 늘 저와 같이 가야만 했고, 가서 놀아도 불안해서 돌아와 엄마를 꼭 데리고 가야만 안심을 하고 놀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6살 유치원에 가면서 눈을 깜빡이는 버릇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저학년 때는 이제 행동틱까지 나오는 병명은 뚜렷증후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니 음성틱, 행동틱이 점점 이제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거칠어지고 감범하고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고 물건들을 이렇게 발로 차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거나 또 버스나 전철을 이렇게 타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온몸이 쥐가 나면서 팔다리를 비틀고 꼬이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뇌파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 거예요. 도리어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불안해하고 더 버티기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있으면 때리고 발로 차고 숟가락으로 또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그릇을 쳐서 깨지고 또이등 근육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마비가 오는지 등 근육이 딱딱해진다고 하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틱도 나오고 자면서 일어나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의사가 전기 치료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아예 자아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개팍해지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욕들을 입에 담고 모든 도덕성과 자제력과 의지력이 마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최종적으로 수술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수술 방법은 뇌를 절개를 해서 전기 어떤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전기 칩을 심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제 어떤 스위치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필요할 때 이거를 전기 충격을 주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있으면 경과는 어떠했냐 제가 물어봤을 때 의사가 저희 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미국에서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는 그런 수술 사례가 없다.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그런 수술을 보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실망스러워서 쉼터에 왔을 때는 그새는 그때 못 버리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약을 많이 먹는 상태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살이 이렇게 튄 채로 아이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또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수야, 하나님 불러! 하나님, 더 크게! 그래서 하나님, 계속 불러야지! 하나님 하고 계속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고 올라갔을 때 아이는 틱 장애가 이게 걷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뒤에서 동요해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이가 5년이나 걷지 못했던 다리가 2, 3일 만에 완전히 호전이 되어서 운전과 정상, 산 정상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문제가 아이의 틱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어. 그냥 나의 손으로 시부모님, 중풍 걸리셨던 시부모님 모시고 또한 뭐 저는 시에서 효구라고 효구상까지 받았어요. 그런 착한 며느리, 착한 부인, 착한 엄마, 착한 교인. 그냥 이렇게 저 자신을 나의 손으로 마음을 많이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나 자신은 변화를 꿈꿨어요. 서서히 이제 감사할 줄도 알고 표현하고 말하고 참가자분들이 이제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극도로 이렇게 공포가 심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가슴 답답한 이런 합병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다 완전히 저는 그게 없어지고 편두통이 또 몇 년, 10년 동안 편두통이 있었는데 편두통이 이제 하루도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편두통을 알고 그것을 그냥 생으로 약받고 참고 살았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말씀 드리면서 다 치유가 됐어요. 아, 네. 많이 이제 끈기도 생기고 인내력도 생기고 일단 체력도 강해지고 그 사랑, 그 사랑에 또한 핵심이 있고 그 사랑 속에 또한 깊은 본질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깨달았어요.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랑의 본질을 여기서 알려주시고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확립이 되고 하나하나 다 정립이 되고 앞과 뒤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하느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근수가 집에 퇴소하였으니 계속 승리를 꿈꾸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